어서 오세요. 혼밥 쿡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와, 너무 맛있다. 들기름, 쌀, 미역죽을 끓여보겠습니다. 불린 쌀에다가 들기름 한 수저, 두 수저, 두 수저 넣었습니다. 쌀에 이 들기름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주물러 주세요. 이 쌀이 노랗게 바뀌어요. 약간 노릇노릇하게 바뀌거든요. 들기름이 흡수돼가지고 주물러서 이제 쌀이 어느 정도 노랗게 배었거든요. 기름이 하나도 뜨지 않죠? 예, 들기름이 하나도 뜨지 않게 해야 돼요. 미역을 불려놓은 상태로 이제 한번 살짝 씻어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물을 둔 상태에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고 여기다가 미역을 넣겠습니다. 매워. 불을 한번 조금은 이제 간간하게 하면 되니까 죽이에요. 미역죽. 미역죽. 들기름 미역죽이에요. 물은 한 1리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닫고 이제 한번 후루룩 끓은 다음에 저을게요. 야, 지금 이제 밑에 밥이 쌀알이 할수 있으니까 한번 저어줘야 됩니다. 같이 저어가면서 쌀알을 익히면 돼요. 후추처럼 들기름이 꼭 들어가서 쌀을 쪼물쪼물해서 쌀에 흡수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쪼물러 보니까 한 5분 정도 쪼물르면 될것 같아요.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쌀을 10분 정도만 불렸다가 너무 오래 불려도 바스라지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만 불렸다가 들기름 한두 수저, 쌀한 컵에 들기름 두 수저. 그리고 들기름은 많이 넣어도 돼요. 많이 넣어도 상관없는데 쌀에 맞춰서 넣으면 되겠죠. 쌀한 컵에 한 두세 줌 넣어도 돼요. 영양도 많고. 건강에도 좋고.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예, 충청도 음식이에요. 충청도는 들기름을 참 많이 넣어요. 많은 음식에 들기름을 참 많이 넣어 먹어요. 전라도는 참기름을 많이 넣어 먹고, 충청도는 들기름을 많이 넣어 먹어요.
요즘은 유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회 드시면 맛있어. 들기름 좋아하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건강식, 보양식이니까 미역을 좋아하고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미역죽을 끓여주시면 참 좋습니다. 미역은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돼요. 저는 미역을 좋아해서 많이 넣거든요. 쌀알이 이제 녹을 때까지, 다발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까지 끓여주면 돼요. 지금 물은 제가 보니까 미역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물은 지금 1.5L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산모 보양식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건강식으로 또 나이 드신 분들 입맛도 이렇게 못 드시는 분들한테 해드려가지고 네. 추울 때 따끈한 게 생각날 때도 끓여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따라리 좀 고소한 미역죽, 들기름 미역죽, 네, 고소한 들기름 미역죽이에요. 얘 하는 비법은 쌀을 10분만 담궈놨다가 바로 들기름 두 수저나 세 수저 넣어가지고 바락바락 쌀에 들기름이 흡수될 때까지 해서 끓이면 들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여기에 들기름 냄새가 안 나요. 그냥 고소하기만 해요. 그래서 들기름 싫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양식입니다. 네, 들기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에 이미 다 흡수돼서 물을 부어 흡수된 상태에서 물을 부어 끓였기 때문에 예, 들기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자, 맛있게 끓여졌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기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고소해요.